원주 폐사지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팸플릿이 제작됐습니다. 이 팸플릿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원주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인데요.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을 만나봅니다. 현지인들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철원의 맛집들을 알리기 위해서 철원군과 예술가들이 뭉쳤다. 시인과 화가, 사진작가까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전하는 철원의 맛집 이야기. 철원은 음식이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태백시 장성 탄탄마을. 탄탄마을이 비대면 축제를 마련했는데요. 지역에 숨겨져 있는 문화유산과 볼거리를 찾아보고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드디어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만인데요. 거의 2년이 꽉 차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진짜 이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직접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이행이 되고요. 예.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깨야겠죠? 맞습니다. 거리두기 지침들이 완화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에는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열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채팅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를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특별한 미션이 가동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삼행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11월 1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삼행시 주제를요. 111로 네. 정했습니다. 뭐 좀 약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의미 없이 정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런 만큼 11월 1일, 자, 111로 저희가 삼행시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네? 111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는 지금 원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 살고 있죠. 오, 예. 그렇다면은 원주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 제가 정말 많이 갔던 네? 강원 가명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한 번도 안 가셨죠? 아, 저는 당연히 다녀와봤죠. 자, 강원 가명 있고 뭐 한지장도 있고 나전칠기장도 있고 오호. 정말 많습니다. 용석 씨는 예. 역시나 잘 알고 계시네요. 원주 시민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지역에 예. 오래 살아도 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문화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의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저처럼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커다란 느티나무가 반겨주는 이곳. 네, 여기는 원주의 거돈사지라는 문화유적지거든요. 이곳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열정, 열정.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뭐 둘러보고 계셨는데 네.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희가 그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 뭐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 폐사지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구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운마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어떻게 답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좀 꼬집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무엇인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같이 문막고 선생님하고 문막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저희 선생님들 그 연구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 아니 근데 원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하시기에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떤 활동을 하시길래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콘텐츠들은 사실 교과서에 다 실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학생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수업은 교실 밖에서도 계속된다. 밑에 받치는 부분이 이제 기단부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이제 탑신이라고 해서 이게 탑의 이제 그 윗부분입니다. 이제 몸통 부분인데 저기에 보면 탑 이네 그 윗부분에 보면 지붕의 개수만 세면 그게 몇 층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붕 모양으로 생긴 게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이 탑이 3층. 이제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3층 석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고무의 제750호 원주 거두운사지 3층 석탑을 시작으로 생생한 역사 수업이 펼쳐지는데요. 문화 유적지로 수학여행을 온 뒤 폐사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휑하고 쓸쓸했던 폐사지가 뜨거운 학구열과 교육열로 가득 찬 야외 교실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니까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그런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자료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가 원주의 폐사지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주변에서 유명한 문화재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애양심을 좀 고취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이 폐사지 세 곳이 원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좀 준비할 정도로 이제 좀 중요하고 대단한 문화재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런 대단한 문화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애양심 고취하고 좀 이 지역 정체성도 좀 확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지 세 곳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만든 선생님들. 지난해에는 문막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문막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홍보하는 영상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지역의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수집하고 만드시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네. 당장 저부터가 원주의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문화재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지나가면서 보는 이제 원주 가면 같은 것만 이제 중간중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다양하게 있었구나. 여기 있었던 이 산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가 전부 역사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지역에 대한 좀 정체성도 이제 확립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했던가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 유적지들을 둘러보는 이런 활동 해보면 어때요? 원래는 우리 원주에 이런 것들, 이런 문화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뜻깊었고요.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뜻깊었던 야외 수업은 여기서 끝. 네, 도시상생 연구의 선생님들과 함께 또 거두운 사지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또 이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교육의 진심인 우리 선생님들 열띤 회의 중이신데요. 아니 집에 안 가시고 또 여기 모여 계셨네요. 아, 네. 무슨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고 계셨어요? 네, 이 팸플릿 뭐 제작과 관련된 가지고요. 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네. 이게 이번에 제작하신 그 폐사지 네, 팸플릿이신 네. 거죠?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배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이제 인쇄를 한 다음에 초중고에 다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상생연구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은 원주 폐사지 탐방코스를 소개하는 지도를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문화재 사진과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서 페이지도 기록해놓았습니다. 도시상생연구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엔 소재들은 원주에 있는 것, 또 내 삶에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거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교과서라던가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삶 속에서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도 하고 한다면 그 수준 자체로 이제 공교육이 발달될 수 있고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어떤 내용들로 가르쳐 줄까 해서 교육 과정에 보면 성취 기준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취 기준들을 뭐 분석하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것들을 연구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열정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도시상생연구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지역 화자료를 일단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만든 것들은 이제 지역들을 모두 다 아우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동들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이제 애양심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의기투합한 도시상생연구회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시가 지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네, 원주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지역 상생연구회 선생님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지역, 이 원주 지역의 역사와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는요, 문막 역사 유적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셨고요. 올해에는 원주 폐사지 세 곳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학생들을 위하는 그 마음, 네. 그 이 뜨거운 마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진짜 그 열정을 갖고 직접 발로 뛰면서 만든 교재들이 진짜 훌륭한 수업 자료로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는요. 원주 지역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설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과 교실을 이어주는 도시상생연구회 선생님들, 네. 이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111이거든요. 자, 111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용석 씨,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집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아, 이 집 예술이네. 예술이네. 혹은 맛 예술이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럼요. 그 네. 예술이라는 표현을 뭐 평소에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명수 씨 발성이 참 예술이네. 아하. 뭐 용석 씨 오늘 센스가 예술이네. 뭐 예? 가끔 쓰시잖아요. 예술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요, 예. 맛에 접목시키는 분들이 철원에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철원군에서 진행 중인 철원은 음식이 예술인의 프로젝트.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술가란 무엇일까요? 화가의 손은 캔버스의 그림으로, 시인의 손은 글로, 사진작가의 손은 사진으로 세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또 다른 예술가의 손. 조금은 색다른 우리 곁에 예술 이야기.
음식이 예술인 철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술입니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의 전통시장. 장날이 아니라 한산한 이곳에서 화면 속 그림과 똑 닮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냉면과 순대를 파는 평범한 식당. 이거 한 30년 넘었지. 30년에 이게 넘었지. 50년 넘었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래. 알고 보니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와수시장의 명물. 이곳이 그림 작품으로 남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철원의 노포 식당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식당 그리고 혹은 대를 이어온 식당 이런 식당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그리고 식당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또 숨겨진 역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총 6회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공동 작업하시고 오늘의 농부 그다음에 홈페이지 통해서 주간 연재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콜라보 작업을 한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 음식이나 이 분위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 색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시켜서 글로 풀어내는 것. 각자가 분명한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을 시킬까? 어떻게 음식을 예술로 만들까? 노포식당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가게로 소개된 이곳은 이북식 꽁냉면과 아바이순대 전문점으로 한국전쟁 당시 평남 개천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은 아들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는 진짜. 여기 진짜 순대야. 아바이순대라고 해가지고 안에 저 쓰레기 넣고 뭐 구해가지고 직접 순대를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맛이 달라지죠. 저만 알기는 아깝죠. 널리 다 알아야죠. 주거지는 여기서 먼데 이 집만의 그 나름의 맛이 있어서 이따금 생각이 나면 이렇게 찾아오고 합니다. 궁금해서 못 참겠다. 제작진도 직접 그 맛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갓 찌은 솥밥을 뜨끈한 국물에 말아서 한입 꿀꺽. 그리고 바로 뽑은 꽁냉면도 듬뿍 들어올려서 한 젓가락 후루룩. 와, 이건 찐이다. 이런 소중한 노포가 철원에는 곳곳에 있다는 말씀. 신철원 터미널 근처의 이 칼국수집도 이번 프로젝트로 소개할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장님 부부가 깨끗한 새 앞치마를 두르며 단장을 하는데요. 36년째 손맛으로 터미널을 지켜온 70대 노부부. 지금은 아들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소박하지만 깊은 맛. 그리고 그만큼 깊고 진한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36년 조금 지났어요. 36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힘드시니까 같이 일을 도와드리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 오니까 자식이 내 아버지 뒤를 잇는다는 게 참 보람을 가지고 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맡길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내가 참 보람스럽고 가채니까 든든하고 아무래도 이제 힘이 많이 힘이 안 들죠. 둘일 때는 힘이 엄청 들었는데 아들이 도와주니까 한결 수월하고 좋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새로 메뉴도 개발하고 이제 우리 음식 잡숫고 좋다고 하시고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요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끓여온 칼국수지만 요리하는 내내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긴장되시겠는데요. 화가는 팬드로잉으로 어떤 순간을 담아낼까요? 그냥 평범한 물건 같지만은 이걸 딱 봤을 때 그 향수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담을라 그래요.
화가의 시선이 포착한 노포 식당의 따스함. 또 어떤 이야기들이 그림에 담길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사진작가는 사진과 영상 기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맡았습니다. 음식 위주로 촬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이 식탁 위에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아내는 게 제가 주안점을 둬야 될 일이죠. 네, 음식과 함께 넘치도록 담긴 온정, 잘 느껴집니다. 그림과 사진으로 미처 담지 못한 사장님 가족의 인생 이야기는 정춘근 시인이 글로 풀어냅니다. 이 음식 만들 때는 힘들지는 않아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이 음식이 제대로 맛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어있는 음식점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원이 관광도시잖아요. 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음식점들을 찾아갖고 이 지역 음식들을 맛보고 이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노포 식당과 예술가들이 만나는 철원만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렇게 내 음식이 예술 작품이 된 소감 어떤가요? 음식은 예술이다. 촬영 왔을 때 사실은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쑥스럽죠. 생전 안 해보던 거를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좀 어색했죠. 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갈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손님들한테 더 잘하는 그런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배고플 때 들려서 먹으러 와요.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림이 워낙 귀엽게 잘 그려져서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의 음식하는 이야기, 그분들의 삶,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 그게 정말 예술가 같더라고요. 근데 지인은 예술가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음식은 뭐 하나하나 이 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음식은 예술. 이것도 예술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예술이 아니에요. MC는 뭐 갑자기 예술가라는 호칭도 카메라 앞에서 포즈 잡는 작업도 영 어색하지만 아들에게 존경받는 40년 요리 인생이 예술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추억.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가는데 추억이지.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스쳐가는 한 끼 식사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추억이 되고 삶이 되는 법. 추억? 자주 오는 추억.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작품들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술 잘해주세요. 철원군이요. 일명 현진 맛집을 발굴해서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철원은 음식이 예술 프로젝트 상당히 너무 좋은 좀 아이디어가 아닌가 참신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꼭 대규모 관광시설이 아니더라도요. 네네. 오랜 시간 철원의 맛을 지켜온 예. 이 숨은 맛집들, 현지인 맛집들이 진정한 이 철원의 관광 자원이다라는 네네. 발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행 다니실 때 맛집을 찾아서 떠나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식당의 역사나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연들을 알고 그 식당에 방문해서 음식을 맛보게 되면요. 그 맛이 더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화면에 나왔던 이 철원 군의 노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철원군 공식 블로그 그리고 철원 농특산물 직영 쇼핑몰인 오늘의 농부에 업로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식가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축구 전용 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소통 채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네.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삼행시 주제가 111입니다. 11월 1일 111. 자, 이 111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 광주로 떠나볼 텐데요. 네네. 용석 씨. 고대 국가. 고대 국가. 네, 고대 국가 삼한에 대해서 알고 국가. 계신가요? 삼한이요? 네. 자, 삼한하고 삼한이라고 말씀하시면요. 네. 자, 일단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던 연맹 왕국. 자, 삼한이니까 세 개겠죠? 네. 자, 마한. 마한? 변한. 변한? 진한. 오호. 이렇게 해서 삼한. 오호. 국사 시간에 배웠죠? 용석 씨 국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역시나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마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마한이 중국과 베트남과 교류하던 해상 왕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 마한의 신비를 밝혀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주최하는 마한 문화행사. 코로나19로 2년 만에 마한 중심지 나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마한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대 백길 체험, 미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삼국시대 이전 부여 옥저 등과 함께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았던 마한. 고대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수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의 전통 매장 풍습을 담은 장구형 관, 지배층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금동관, 150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금동 신발 등 발견된 유물로만으로도 한반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데요. 국자를 지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한 대선과제 채택 이어문서. 한반도 산업부의 대한민국 54국. 그동안의 마한 문화 역사 뿌리를 찾는 노력을 우리 전라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영암군에서 함께 노력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전라남도와 강주 전라북도가 함께하면서 우리 마한 역사 원류 뿌리를 찾고 우리가 복원을 통해서 세계화를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오늘 행사의 주 초점이 되겠습니다. 마한의 기억을 품고 있는 우리의 땅 남도. 그저 기록으로만 만났던 마한의 역사를 이제는 직접 연구하고 그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많은 시민이 함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이 바로 마한에서 나온 첫 글자입니다. 마한의 역사는 남도의 뿌리요.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한사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도 역사와 문화의 뿌리인 마한 문화가 고대사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드디어 빛을 보게 된 마한. 남도의 오랜 역사를 이제야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한사가 그 문화권이 재정비되고 또 학술조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복원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데 도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라질 뻔한 마한의 역사를 되찾은 지금 그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알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반인들도 좀 쉽게 알 수 있게 마한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역사 유물이나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한이라고 하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마한. 수많은 연구와 오랜 노력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된 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광주 전라북도의 뿌리는 마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역사 문화를 이제 우리의 역사 문화라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이 복원을 통해서 또 세계화를 통해서 마한 역사를 우리가 계승하고자 합니다.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고대 해상 왕국으로 우뚝 선 마한. 그저 기록 속의 역사가 아닌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보물입니다. 마한인들이 남긴 자취를 통해 호남의 뿌리를 찾고 더불어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중앙시장 2층에 있는 노인문화사롱이에요. 여기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많이 안 오시거든요. 요새는 뭐 삼삼오오를 모여서 댕길 수 있으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와서 커피도 잡수고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백 장성동 탄탄마을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탄탄마을에서는요, 매년 축제가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축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릴 수가 있기 위해서 오늘 저희 생방송 강원365에서 해당 마을, 탄탄마을, 장성마을의 그 명소들을 모두 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탄탄마을은 석탄산업이 흥했던 곳이 인데요.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태백 장성마을 하면 예전 탄광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재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고 곳곳에 아름다운 명소 또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리기 위한 장성 탄탄마을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태백 장성 탄탄마을을 제대로 감상해보실까요? 태백시 장성동 한가운데 탄탄마을이 있습니다. 탄광이 있는 곳이라 이름도 탄탄마을이죠. 폐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마을은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인데요. 근대 문화를 알 수 있고 탄광의 역사가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동네 이곳저곳 숨겨진 아름다운 명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을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탄탄마을로 역사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이름은 장성 탄탄 축제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 축제가 시작된 것은 화강 아파트 장례식을 주민들이 치러주면서 실제적으로는 동네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목은 활기찬 동행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나와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동네를 꾸미고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밝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게끔 두렁길도 만들고 비대면 축제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마을 주민 전체가 활기찬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축제입니다. 저희가 축제의 기본은 이제 주민들이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토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인들에게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지인들이 와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성동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꾸며놓은 아름다운 마을 길들을 경험하게 하고 장성동 에 있는 볼거리들을 찾아보게 하는 축제입니다.
첫 번째 장소가 여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리로라 그래서 왔는데 아니 소개를 해주실 분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대로 찾아온 게 맞죠? 예, 예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아니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역사가 있고 이제 정말 하자면 이 다리 여기 이 다리가 이중교라는 다리입니다. 이중교? 예. 여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다리가 하나. 여기 저쪽 적적 개연구에 석탄을 캐가지고 나오면은 이 다리 이제 물이 있으니까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때 저 35년도에 일제하에서 35년도에 이 다리를 놓고 그래 이 다리하고 이래서 이중교고.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관련 시설물인 이중교. 석탄을 운반하던 기관차와 광차가 다니던 윗다리, 그리고 아래쪽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도록 다리가 놓여 이중교라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원수탈의 아픈 역사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죠. 무지개 모양의 교각이 인상적입니다. 알려주신 대로 잘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어디지? 아 운동은 되고 좋네요. 아이고 힘들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두 번째 장소 맞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방지탑 잘 쳐주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어 저기에 뒤에 머리만에 보시면은 한 70년 전에 장일용 씨가 여기 목도리를 해서 저기 괴탄입니다. 여기에 발견이 됐는데 따지면은 100년이 넘었죠. 1903년도에 나카무라 보고서 보면은 그 일제 치하의 시대 때죠. 그 우리나라의 석탄을 수탈을 했죠.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광부의 애안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이 탑이라는 존재가. 태백은 우리나라 최초로 석탄이 발견된 도시입니다. 태백시 금천길 36. 바로 이곳이 최초의 석탄 발견지인데요. 일제 강점기. 태백시 상장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주민 장혜룡 씨가 석탄의 탄맥을 드러낸 노드를 맨 처음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탑을 세운 거죠. 역사적 현장이 신기한 듯 사진도 찍어보는데요. 주변에 넓은 공터도 있어 가족 단위 소풍을 즐기러 나오기엔 그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를 지나 세 번째 장소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태백 장성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며 운동도 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소도 기대되는데요. 얼른 함께 가보실까요? 다리에 도착한 호준 씨.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가 숨어 있을까요? 축제 기간이라 인증샷을 남기는 이벤트도 인기 만점. 아유 어머니 고우시다. 길에서 만난 어머님 사진도 한 장 찍어드립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뒤에 보이는 건 중세 성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망루라는 곳이고요. 일제시대 때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였습니다. 아, 네. 아 그럼 또 아픈 역사가 있는 네. 곳이었구나. 네, 네, 네. 태백 탄광의 역사 속엔 시대적 아픔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경치 좋은 저곳에 일본인들은 망루까지 세워 노역하던 광부들을 감시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을 내다보는 작은 창이 여럿 눈에 띕니다. 사다리까지 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창을 통해 감시하던 시선을 마주하던 광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찾아온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아 여기 그럼 뭐가 볼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곰방대바위라고 저 후에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가 아니라. 네. 저 위에 예, 예. 5분 정도 걸어가서 예, 예. 이렇게 날씨도 좋고 경치도 끝내주는데 겨우 5분 올라간 걸 가지고 엄살 피우는 전호준 리포터.
가는 길목 보랏빛 꽃잎이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2분 넘었는데요. 진짜 다 왔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에요? 예,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와. 실제로 저 시내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곰방대 형상을 실제로 닮을 거예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장성 시내가 담배 그 곰방대의 화로 역할을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장성이 아마 불로 이렇게 환하게 타라고 이래서 요거를 옛길을 복원해서 지금. 장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숲속이 거대한 바위가 털을 잡고 있는데요. 곰방대 바위. 이름 그대로 곰방대를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은 저 바위에 걸터앉아 잘게 썬 담배를 넣어 깊이 들이마셨겠죠. 드디어 마지막 코스가 코앞입니다. 이 벽화가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어떤 주제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 이게 보면은 이제 사계절 테마용으로 이제 그렸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봄, 개나리도 있고 여름에는 바닷가 풍경, 가을에는 뭐 자작나무, 겨울에는 눈설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 벽화가 있기 전에 마을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아, 벽화 그래 좀 어두웠죠. 등도 지금 같은 등도 달고 해서 마을이 엄청 말렸죠. 전에는 보시다시피 좀 암흑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분들도 좀 다니기도 밤에는 거의 안 다니셨죠. 어둡다 보니까. 근데 마을 사골에서 등불도 달아드리고 마을도 이렇게 벽화도 그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둡고 인적 없던 거리. 회색 벽에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동네가 환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민들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광업소가 문을 닫고 광부들이 떠나가고 가라앉은 동네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동네를 가꾸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지금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근대 문화유산과 트레킹 코스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태백 장성 탄탄마을, 놀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시간여행, 역사여행, 문화여행. 아, 정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꽉 차 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 키워드로 제대로 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근대 문화유산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일제강점기 아픈 이 가슴 아픈 역사가 네네.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태백은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현대까지 해서 정말 삶의 애환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정말 예쁜 동네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네. 주민분들도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띠는 걸 보면서 저희도 정말 흐뭇하게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북적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동네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의견과 삼행시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지훈맘님께서 주셨습니다. 방앗간의 젊은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한탄강을 위생적인 설비로 들기름이 더 고소해 보인다고. 네. 아, 들기름이 있었군요. 자, 네. 들기름이 아니라 한탄강 가게 되면 꼭 들러봐야겠습니다라는 사연을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예. 보내주셨는데 용석 씨가 제대로 또 읽어주셨고요. 들기름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여기까지. 그럼요, 예, 그리고요.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철원 가서 냉면 먹고 후식으로 칼국수, 튀김, 네. 순대국도 먹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동트기 전에 집으로 고고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음식을 예술로 승화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예술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철원으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김몽희님. 계속 문자 이어지네요. 태백 이중교 멋지네요. 가을이라 그런지요 하셨습니다. 네, 멋진 모습. 탄탄마을이었죠? 네네. 네.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울집 귀한 분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365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제작진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울집 귀한 분들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새싹 문자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방학님께서 사변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문자 주세요. 1. 자, 1% 그러나. 1. 1 안 하면 심심하다고 그러는지. 1. 1만 만들어주는 김씨 부녀 덕분에
바쁘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부녀가 힘들게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삼행시는 진영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1. 112 강원 365 잘생긴 용석 씨 보면서 자, 예. 1. 일상에서 접하지 못한 강원 소식을 시청하고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자, 1. 1년 내내 강원 365 방송 보면서 강원도 구석구석 즐겨보겠습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용석 씨, 잘생긴 용석 씨 보고 있으니까 네네. 예 어깨가 좀 선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빌려주세요. 따로 챙겨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최수영님입니다. 1. 자, 일요일에 김장을 했어요. 1. 일손이 모자라 겁이 났지만 1. 일찌감치 동네 분들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도와주셨답니다.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함께 또 이제 김장하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네. 네, 최수영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동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1. 일교차가 심한 요즘 1. 일산에서 춘천까지 김장김치 직접 가지고 오신 시엄마 자, 1.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며느리 사랑 계속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즘 정말 김장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며느리 힘들지 말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자, 박은서님. 1.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하지 말아요. 1. 일찍 걱정한다고 1. 일이 잘 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즐겁게 모든 걸 해봐요 하셨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석 씨.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위드 코로나 시대 문이 열렸는데 네. 오늘 이 작금의 이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연. 아, 없군요. 저희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네네. 역시나 삼행시 어떤 분이 가정용 믹서기를 가져가실지 한번 만나봐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아, 김도원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김장김치 시어머니 맞아요, 아니었나요? 와, 김도원님 아마 시어머니도 함께 행복해 주시길 예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주셨습니다. 네네. 용석 씨는 혹시 코세페라고 알고 코세페. 계신가요? 코세페.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자, 국내 최대 쇼핑 네. 축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1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요. 우리 지역 강원도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당장 지금 이제 11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동해안 오징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자, 동해안 오징어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시, 7시부터요. 그리고요. 도내 13개 시군 뭐 온라인 쇼핑몰이죠. 뭐 강원마트를 포함해서 13개 시군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할인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큰 관심과 사랑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제는요. 이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라고 하는데요. 예. 슬기로운 소비를 통해서 득템의 기회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